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요. 건물주 위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최고예요. 오늘 이제는 건물주 되는 법 편입니다. 자, 지금 성공 사례 얘기 좀 해주셨으니까 이 성공 사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서 예. 빌딩 실제로 중개하신 것 중에 예. 실제 성공 사례 좀 다른 것도 한 가지 있다면? 대부분 다 성공을 해가지고요. 아, 대부분? 네. 저는 제가 중개할 때 네.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을 고객한테 사라고 추천을 하죠. 제가 사기 싫은 건 안 해요. 그래서 어떤 고객분들한테 욕을 먹은 적도 있어요. 네가 사지 말라고 해서 안 샀는데 그게 지금 많이 올랐잖아.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는데 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으셨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 고객들은 제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다 성공을 하셨고 네. 또 제 고객들은 강남 쪽을 많이 사셨죠. 제가 강남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하면 이제 수익이 잘 나오니까 여기 사고 싶어. 아닙니다. 그거 사지 마시고요. 강남 사세요. 아, 이게 월세가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거 사세요. 자, 그럼 강남에 샀던 얼마에 사서 제일 크게 차익 났던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죠. 뭐 실명 나가는 거 아니니까. 금액이 좀 큰데 그래도 얘기해 괜찮아요. 어느 정도길래 도대체. 이거는 이제 제가 중개했던 건물 중에 제일 큰 건데요. 제일 큰 거요? 예. 잠깐만 저 약 좀 먹고 올게요. 그 예. 뭔가 우황청심 하나 먹고 와야 될 것 같아. 왠지 금액부터 너무 놀랄 것 같아. 강남 테헤란로 테헤란로 변에 있는 건데요. 네. 건물 두 개를 같이 사셨어요. 두 개. 예, 사서 개발해서 이제 건물을 지으실 생각으로 하나는 352억, 하나는 320억 주고 사셨어요. 토탈 금액이 672억이에요. 그거 사셔서 건물을 허물고 거기에 지금 건물을 크게 지으셨죠. 하나로 몇이라고. 예, 몇이라고 크게 하나로 지으셔가지고 지하 7층에 지상 17층 규모로 지으셨어요. 연면적 7,000평. 와. 정도 규모로 지금 지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세입자를 다 맞추셔가지고, 이제 월세가 공실 없이 잘 따박따박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은 안 파시는데, 2년 전에 파시려고 하셨어요. 그때 매수자들이 이제, 뭐, 얼마 사겠다라고 하면서, 한 2,000억까지 답이 났었어요. 제가 이, 답이 났다는 표현하면 2,000억에 사겠다라고 매수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근데 안 팔았다는 거죠. 안 팔았죠. 그리고 지금 2년 지났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2,300억 정도는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분 얘기 잠깐 드리면은 그래서 토지 매입비로 672억 들어갔죠. 네. 그 다음에 뭐 시동세 내고 그 다음에 그 시공비, 그 공사비죠. 건물 지을 때 공사비. 네. 공사하는 동안에 월세는 안 들어오지만 이자는 계속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자 내는 비용과 다 해서 토탈 원가가 1,100억이나 1,150억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네. 그 상태에서 토지 매입을 하시고 18년이면은 3년 반 됐을 때 2,000억에 사겠다는데 안 파셨고 그리고 지금 이제 2001년이니까 한 5년 넘었죠. 5년 넘은 상태에서 2,300이나 2,500억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분은 거의 한 지금 현재 시세로 따지면은 1,300~400억 버신 거죠. 숙연해지네요. 묘하게. 제 꿈입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 회장님 이 영상 보고 계시면은 네. 회장님한테 안 물어보고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네. 저도 회장님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300. 이런 분들은 세금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내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부자가 많이 내셔야지 소시민들이 네. 좀 혜택을 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건물 사고 난 다음에 부자 되는 분들은 어떤 건물을 골랐길래 부자 되는 거죠? 보셨을 때? 기본적으로 잘 오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들을 고르시죠. 아, 요소. 제일 많이 이제 일반인들이 말씀하시는 게 여기랑 가깝냐? 역세권이냐? 역세권. 주변에 어떤 개발 호재가 있냐? 지금은 여기 없지만 여기 생기냐? 또는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지만 주변에 뭐 공원이 들어오냐? 공원. 지금은 없지만 아파트가 지어지냐? 아주 큰 회사가 들어오냐? 뭐 이런 어떤 주변의 환경이 바뀌는 그런 개발 호재들을 또 얘기하겠죠? 그러면은 호재가 있거나 여기랑 가깝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사시는데, 네. 가격이 오르려고 그러면은 내가 사는 건물만 잘한다 그래서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나 혼자 잘하는 것보다는 전체가 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적인 그 주변의 가격이 올라야 돼요. 처음부터 뜰 것 같은 지역에 가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전에는 역이라든가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가격을 상승하는 어떤 요인들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었는데 뭐 가로수길이라든가 아니면 경리단길이라든가
홍대 주차장길이라든가 뭐 연남동 연트레파크 아니면 망리단길 아니면 뭐 서울대 입구역에는 상수길 이런 무슨 길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이런 길들은 역이나 개발호재나 이런 건 상관없이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10년 전부터 스마트폰이 이제 일반인들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마트폰 가지고 많은 행위들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뭐 어디 찾아가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에서 맵을 길찾기라는 앱을 통해서 찾아갈 수 있고 그 예전에는 자기가 모르는 길을 찾아가려면 지도를 펴놓고 뭐 물어 가던가 아니면 지나간 사람한테 길 좀 물을게요 라고 이제 길을 물어보고 갔었는데 이 앱을 통해 가지고 다 보다 보니까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을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리고 임차인들 또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SNS를 이용해서 충분히 마케팅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들이 역 주변에서 장사를 해야지만 장사가 잘 된다는 이런 절대적 원칙에서 좀 벗어나는 거죠. 내가 권리금 많이 주고 임대료 많이 내면서 역 앞에 들어가는 것보다 권리금이 없고 임대료가 싼 이런 주거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1층에 영업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겠지만 내가 블로그라든가 SNS 마케팅을 이용해 가지고 고객을 유인을 하면은 그 사람들 또한 길찾기 앱을 이용해서 오겠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임차인들이 주거지역에 입점을 하면서 서서히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이 주택지역이 1층이 상가가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곳이 첫 번째가 가로수길이었어요. 그나마 가로수길은 강남에 있고 신사역이라든가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한양아파트를 인접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요인들이 많이 가미가 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골목 상권이 생긴 논리랑은 100% 맞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생긴 경기단계 같은 경우는 이런 골목 상권이 생긴 논리랑 100% 맞아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있던 홍대, 연남동, 망원동, 망리단길 그 다음에 이런 길들은 다 이런 논리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은 임대료가 싸고 권리금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임차를 할 거고 그러면 요 지역이 옛날에 주거지역이었는데 다 온룸, 투룸 이런 주택밖에 없었는데 보니까 1층이 바뀌어가고 있네. 그러면 나도 이 주택을 매입을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이런 상가를 새로 주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고 매수자가 사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리모델링을 거쳐서 그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옆에 건물도 그 옆에 주택도 그 옆에 다가구도 누군가가 매입하면 바뀌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이 무슨 길이 돼버리죠.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상권이 형성되면 사람들 찾아가다 보니까 점점 커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면에 골목 상권들이 만들어지고 생기는구나. 그럼 성수동에 있는 카페도 그렇죠. 성수동 아뜰레길이라고 말씀을 좀 아뜰레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성수동에 있는 서울숲역, 그다음에 뚝섬역에 있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절차를 많이 거치는데. 거기서 약간 단계가 있어요. 솔직히 이제 역이 없는데 주거지역에 1층에 상권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차가 있으면은 기찻기 앱을 통해서. 그쵸. 근데 차가 없어요. 그러면은 버스 정류장 내려서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뚜벅이는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가 운전자들 가서 먼저 상권 형성시키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역이 없으면은 더 이상 성장을 안 해요. 그런데 무슨 길이라고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길에 보면은 인근에 한 5분, 10분 거리에 역은 있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그 역을 이용해서 이제 두 번째 유동인구가 유입이 되죠. 그게 이제 뚜벅이들이 오는 거죠. 어떤 언론이라든가 SNS 보고, 저기에 이 맛집이 생겼대. 네. 거기 가서 뭐 하냐. 역을 이용해서 와서 인증샷을 찍죠. 그리고 자기 인스타에 올리죠. 또 그걸 보고 또 누군가가 와요. 그러다 보면은 이 처음에는 자가로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서 지하철역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까지 생각하면 더 멀리 있는 분들이 오죠. 더 그 상권 유명해지면은 지방에 있는 분도 와요. 맞아. 그렇게 이제 이 범위가 점점 넓어지겠죠. 그러면서 그 상권은 더 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홍대 같은 경우는 이 상권이 커진 게 한국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국, 일본, 외국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와서 비행기 타고 오는 거죠. 와서 인천공항에 내려서 공항 철도타고 쭉 오다가 홍대 입구에 한번 내려요. 맞아, 맞아. 내리고 게스트하우스에서 1박을 하죠. 그리고 홍대를 관광을 하고 홍대의 밤문화를 느끼고 클럽에 가서 한번 흔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명동 가요. 그 다음날 명동에서 2박 3박 하면서 명동에 있는 고궁이라든가 뭐 이런 데 다니시다가 다시 이제 인천공항 가시면서 출국을 하시는 게 그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관광했던 코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 한번 가보시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상권이 커지려고 그러면 더 멀리 있는 분들이 와야 돼요. 그 실제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게 20년 5월 달에 코로나가 또 한번 2차 유행했었잖아요. 그게 그때 이제 이태원발이었지 않습니까? 5월 초에 어린이날에 이제 이태원에서 많이 이제 모이다 보니까 근데 그때 그 이태원에 모여서 확진되신 분들이 다 따져보니까 제주도에서 올라오고 부산에서 올라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얘기를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아 이태원역 또한 전국구 상권이구나. 그렇죠. 이제 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전국구 상권 같은 경우는 뭐 흔히 강남역 그다음에 홍대 입구역, 그다음에 명동역 이 전국구 상권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어설프게 전국구 상권이 된 이태원역 뭐 이런 것들일 것 같아요. 야, 그럼 빌딩 투자 좀 실패하시는 사례는 이 개발 호재를 보고 매입을 하는데 이 개발 호재가 너무나 늦은 거죠. 주변의 개발 호재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이 만들어지거나. 공원이 만들어지거나 아파트가 들어오거나 뭐 큰 회사가 들어오거나 이런 어떤 대대적인 부동산 개발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고 바로 내일 실현이 되는 아니잖아요. 발표를 하고 토지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초적인 작업을 하거나 또는 계획을 짜는 데만 해도 2, 3년 걸려요. 그죠?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또 실행을 하면서 그 이해관계 있는 분들 때문에 또 누구는 오케이 누구는 노 하면서 일단 찬반 여론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또 2, 3년 지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착공이 들어가요. 그럼 착공에서 완공되는데도 한 뭐 3, 4년 걸려요. 그러면 계획이 발표하고 실현되는 데까지 짧게는 7년 많게는 10년 걸려요. 그죠. 그 대표적인,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엎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개발 호재를 믿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죠. 이게, 그, 주식으로 따지면은 비상장 주식에다가 넣은 거죠. 상장이 될 것 같다는 얘기만 듣고. 근데 상장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안 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휴지족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 묶이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실패 사례 중에 제일 많았었고요. 그래서 개발 호재를 보고 너무 일찍 들어가시는 분들은 개발 호재가 실현이 안 되면서 묶이는 경우 또는 너무 일찍 들어가가지고 이 먼 기간 동안에 기다려야 되는 분들. 그래서 개발 호재가 나오거나 발표됐을 때 초기에는 그냥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이 돈 없어도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잘 되면은 뭐 몇배 뛰기. 안 되면은 그냥 본전치기에서 팔지 뭐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좀 진행이 되는 과정 속에 들어가시면은 초기에 들어가셨던 분이나 원래부터 있던 원주민들한테 그만큼 수익을 더 주고 들어간다는 걸 인정하고 들어간 두 번째 단계 착공 들어갈 땐 세 번째 단계 그럼 완공될 땐 네 번째나 다섯 번째 단계에서 들어가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때 이분들은 좀 더 주고 들어가죠. 이때는 실패 확률은 없죠. 왜? 다 실현이 되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동산 투자해서 가지고 빌딩 투자해서 실패하신 분들이 너무나 초기에 들어가거나 개발 호재가 엎어지는 분들이 제일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까 제가 무슨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골목 상권이잖아요. 이 골목 상권에 꼭지에 있을 때 들어가신 분들이 있죠. 처음에 만들어지고 점점 커지고 여기 가보니까 뭐 휘황찬란해 사람도 엄청 바글바글해 라고 들어가신 분들이 묶이는 경우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꼭지에 사신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골목 상권에 통용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골목 상권이 계속 더 커지면서 전국구 상권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꼭지에서 잘못 사셔서 묶이는 건 아니죠. 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 상권이 내가 산 상태에서 더 커지지 못했을 때가 문제죠. 더 커지지 못했으니까 유동인구가 더 많아지지 않고 그 임차인의 장사는 작년과 올해가 똑같다. 라고 하면은 내가 살 때 3% 수익을 보고 샀는데 이 상태에서 내가 그대로 팔려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더 받고 팔려고 하면은 말 그대로 수익률이 올라가야 돼요. 그럼 이 임차인들이 월세를 더 내야 되죠? 네. 그죠? 근데 임차인들이 월세를 못 내요. 왜? 작년에 벌던 매출하고 지금 버는 매출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그럼 임차인들이, 아, 월세 올려달라는 요구에, 아, 사장님, 죄송한데, 가게가 이렇게, 뭐, 장사가 더 잘 되지 않습니다. 경계시켜 주십시오. 근데 계속 뭐, 건물주 올리기 때문에, 왜냐면 자기는 나중에 더 월세 올려가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그럼 공시해야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임차인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이제 뭐, 이전 뭐, 흔히 있는 그런 지역들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묶이는 거죠, 그것도. 실제로 근데 또 연예인 말고도 그 건물 하면 스타벅스가 되게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스타벅스 입주하면 건물값 뭐 오른다는데 실제로 뭐 이게 어느 정도? 옛날에는 스타벅스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가면서 건물값이 올라가는 게 맞았어요. 네? 근데 지금도 그건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스타벅스가 너무나 임대료를 적게 주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낮아져서 예전처럼 무조건 스타벅스만 들어오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 건물을 더 받고 팔 수 있다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세모. 왜 그러냐면은 스타벅스가 처음에 한국에 이제 입점을 해서 스타벅스는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하냐면은 네. 정해진 임대료 내지 않아요. 그래서 임대사 계약을 할 때 자기 매출에서 몇 프로를 주겠다라고 해서 뭐 흔히 저희들은 이제 수수료 매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그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입점을 할 때는 건물주들하고 협상을 할 때 건물주들이 야 무슨 얘기냐 임대료 딱 정해놓은 임대료 내야지.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죠. 니들이 벌어서 그 금액에서 몇 프로 낸다 그러면 내가 니들 얼마 벌어서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잘 입점을 안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가 임대인한테 부탁을 하면서 입점을 해야 되니까 퍼센테이지를 매출에서 20% 또는 23%까지 줬단 말이에요. 그러고 들어왔으니 그리고 스타벅스가 영업을 했으면 영업이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20%나 이 정도 받으니까 건물주는 월세 잘 들어오네 라고 하고 그만큼 가치가 좋아진 거죠. 근데 스타벅스가 서서히 유명해지면서 너도 나도 그렇죠. 너도 나도 스타벅스를 입점시키기 위해서 지금은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고요. 건물주 위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최고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익률이 몇 프로까지 내려졌냐면은 최근엔 6%까지도 계약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매출에서 6%. 10년 전에는 이제 20% 이상 내고 들어왔던 스타벅스가 지금 6%만 낸대요. 그러면은 스타벅스 들어와서 뭐 무슨 동에 스타벅스 들어가 있는 건물이야. 아, 그 건물이라고 건물 가치는 올라가겠죠.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월세가 보니까 2층, 3층, 4층 내는 이 월세보다 매출에서 6%에 대한 이 수익금이 더 낮을 수 있는 거죠. 건물 전체에 대한 월세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수익 환원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매매가에 따져보니까 수익률이 형편없는 거예요. 스타벅스에 있어서 좋긴 한데 이게 월세가 얘밖에 안 나와?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제가 아까 세모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뭐 테란의 뭐 몇천억대 건물, 그 다음에 뭐 연예인들 몇백억대, 뭐 그 다음에 스타벅스 얘기했는데 사실 또 우리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에는 좀 너무 이게 머나먼 얘기잖아요. 맞아요. 저도 너무 머나먼 얘기고. 네, 맞아요. 근데 그 세상이 궁금해서, 그들이 사는 세상이 궁금해서 우리 알 수는 있잖아. 그걸 한번 여쭤본 거고 이제는 우리 좀 제 같은 일반 시민들이 일반 접근할 시민들이. 수 있는 빌딩은 어느 정도 가격이 일단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고 그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현금을 준비해야 될까요? 지역마다 다른데요. 네. 뭐 아까 대출 얘기도 드렸고 했지만 여러분들이 살려고 하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보시면 돼요. 그 아파트 가격의 두 배 정도 되는 가격이 그 지역의 꼬마 빌딩 가격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강남이다. 강남에 30평 아파트 대부분 다 25억이나 30억 정도 하잖아요. 그냥 평균적으로 25억이다 라고 하면은 그 두 배 가격이면 50억이 꼬마 빌딩 가격인 거예요. 지금 아파트의 기준은 34평. 예, 그냥 한 30평 정도? 네, 30평대. 내가 만약에 뭐 마포군 아파트 30평 얼마 정도 합니까? 마포군은 지금 한 15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그럼 꼬마 빌딩은 한 30억에서 40억이에요. 아, 그렇네요. 예, 그거 만약에 또 더 멀리 가서 뭐 제가 아파트 가격들을 다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그 아파트를 팔고 건물을 사러 오신 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분은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건물을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에서 제일 작은 꼬마 빌딩과 아파트 제일 높은 이 금액대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이 겹쳐 있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꼬마 빌딩은 5층 미만의
대지 면적을 말씀을 드리면 한 네. 60평 전후, 네. 연면적 말씀을 드리면 한 200평 미만 되고 네. 층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5층 미만 정도가 흔히 꼬마 빌딩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예, 그런 빌딩이 아파트 두 배 정도 가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본인들이 사고 싶은 지역의 아파트 가격 보시고 그 아파트 가격에 두 배 정도 금액에 아, 꼬마 빌딩을 살 수 있구나. 그럼 아. 거기면 내가 개인으로 매입하면 대출 얼마 나오고 법인으로 매입하면 대출 얼마 나오니까 아, 내 본인 자금은 얼마 정도 있으면은 내가 이 지역에 제 작은 꼬마 빌딩을 살 정도가 되겠구나. 아. 라고 하고 부동산 중개인 전화하셔가지고 한번 만나시죠.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마포구에 뭐 30평대 아파트가 15억이라면 아, 마포구의 그 건물은 한 30억 정도가 될 거니까. 그렇죠. 대출은 뭐 한 법인으로 한다 했을 때 7, 80% 나온다 친다면 내가 내 돈 한 8억에서 10억 정도까지 현금으로 준비를 하고 그게 딱 준비될 때쯤에 이제 은행이라든가 부동산 중개인을 찾아서 예. 그걸 준비하면 이제 좀 되겠네요. 작가님 졸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학위증 드릴 거니까 이제 꼬마 빌딩 졸업 이렇게. 건물 주나요? 아, 자, 그러면